저런 저걸로 고토도로 갈 수 있겠어? 아니 전기로 100km 간다니까? 진짜 계속 물어봤잖아. 내가 얼마나 많이 거절했냐. 거절 몇 번 했어 내가. 정말 많이 거절했잖아. 안 가면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내가 정말 큰 결심했어. 뭐 하는 거야? 첫날입니다. 자, 세팅을 진가방에 고토정주 첫날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 뭔데? 이걸 빌려준 자이언트 코리아에서 금전적인 지원까지 해주신다고 해. 그 돈은 다 너에게 줄게. 얼만데? 얼마 주는데? 어때? 괜찮겠어? 즐겁다. 어제 즐거워? 조금 즐겁다. 그러면 고토정주로 화이팅! 화이팅! 찌끌 거거든. 중 여기 늑내. 자 늑내요. 처음으로 찍었습니다. 자 오늘 이포보 여주보 어디까지 가야 되나? 중보. 아 뭐 여기까지 갈 수 있나? 남양주.
할 때 좀 재밌더라. 터널 시원하고. 로드 남신을 보고 동생이 기분이 좋아졌다. 비를 닮은 사람이 지나갔다고 한다. 아이, 왜 얘기하냐. 비 닮았어. 여튼 동생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신 그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동생은 얼빠거든. 오늘 아주 그냥 날씨가 그냥 짱이다. 야, 너 완전 그림 같아. 완전 멋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림 같은 집.
전 뭐 이렇게 다 쉬어갑시다. 은희가 뭐래? 뭐래? 배터리 얼마 남았어요? 18%? 아, 38? 얼마나 갈 수 있대? 52km면 충분하지. 지금 30km도 안 남았어. 야, 논이 이제 노랗게 익어가는구나. 아, 근데 여기 왜 안 끝나? 경치가 정말 좋았는데 다 비슷해. 난 정말 메비우스의 띠처럼 정말 계속 돌아가는 느낌이야. 똑같은 곳을. 경치는 정말 좋은데 계속 반복돼. 계속 반복돼. 한 2시간만 달려봅시다. 오프로드야. 야, 여기 되게 좋은 곳에. 어필이 하나 더 있었어. 뒷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살까?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그걸 보면서 와, 언니 정말 대단하구나. 나는 전기를 타도 이렇게 힘든데 나보다 더 빨리 가네. 정말 상종 못할 인간이구나. 막 이런 생각 좀 했어. 여주가 이제 지나갔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몇 킬로 남았는데? 한 20킬로? 20킬로? 이런 풍경도 응. 그치, 계속 보면 풍경이 정말 좋아. 뭐가 좋아? 풍경이 정말 좋다고. 다시 힘내서 가봅시다. 그래, 갑시다. 마지막이야 오늘. 어, 힘들어. 어. 그냥 마지막에는 그냥 내가 전기 자전거다라는 심정으로 그냥 탔어. 아, 일체화된 거야? 어, 진짜 아무 그래. 생각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게. 대단한 경지인데. 어, 정말. 자전거와 일체화된 내가 자전거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막 이런 느낌으로 탔어. 숙소
작자. 도착. 하루 1일차 성공. 118km 달렸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자전거가 다 했잖아. 아유, 욕조가 크구만요.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닌데? 몸에 놓고 내리는 욕조가. 돌뱅이? 나는 순댓국. 이거. 어? 아, 이거 맛있어? 얘는 시골에서 먹었잖아. 그게 맛있었어? 맛있었지. 아 진짜? 응.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네. 제대로 된 식사네요 오늘. 축하 잘했어. 전기가 있어가지고 달렸지. 전기의 힘을 빌어서. 그냥 그러니까. 자전거면 절대 못하나. 전기니까 돌아갈 수 없으니까. 어? 전기도 있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어떻게든 왔어. 언니 따라서. 힘들긴 해도 뭐 밥 먹을 힘은 있다.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는데. 그래도 너랑 오니까 나는 덜 지루하더라. 그래? 언니가 좋았으면 됐어. 언니 좋으라고 따라온 여행이야. 진짜 눈물 난다. 어? 눈물 난다. 어? 그래. 아이고. 좀 쉬어.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